모든 조사를 다 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으므로 검사 김홍일 탄핵소추안, 검사 최재경 탄핵소추안, 검사 김기동 탄핵소추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게 한 것으로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공작정치에 총대를 맸다고 비난하고 하지만 10년이 지나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사에 착수했다. 2007년 대통령 당선을 목전에 둔 이명박에게 무혐의를 선물한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BBK 수사를 총괄했던 김홍일 차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이듬해 검찰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됐고 부산 고검장까지 역임했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컵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랬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부실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 바로 당시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와 또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일 전 중수부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로 뽑으며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인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또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률적인 전문성은 물론 합리적인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서 대내외 신망이 높으십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